한편 희정 씨는 선수들 대회복을 손질하고 있다. 무대에 서는 선수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 조금이라도 더 빛이 나 보이도록 대회 의상도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이제 곧 중고생들의 대회 시즌. 좋은 성적으로 순위권 안에 들어야 선수들의 대학 진학도 그만큼 더 유리해진다. 안무에서부터 의상까지. 실전과 다름없는 연습을 반복시켜야 경기장 안에서 실수 없이 실력 발휘를 한다. 안무와 음악, 의상의 3박자를 꼼꼼히 가늠해보는 블라디. 불편한 거 있는 사람 없지? 불편한 거 있는 사람 없지? 네, 지우도 괜찮지? 괜찮아. 혜빈이도. 알았어, 손가락으로. 희성아, 희성아 같이 먹자. 싸움으로 왔어. 이거 있구나. 이게 스포츠이기 전에 예술이잖아요, 댄스 스포츠가.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고, 물론 테크닉도 기본적인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 테크닉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이제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또 아름답게 연출을 해주면 더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영 선수들이 제작해서 특수하게 의상을 저기 스포츠웨어로 입듯이 댄스 스포츠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훈련이 오늘 밤 또 이렇게 끝이 났다. 너나 할 것 없이 몸이 천근만근. 격려도 할 겸 선수들과 함께 부부가 야식집을 찾았다. 영빈 오빠 생일 축하해! 선물 샀어? 케이크 안 샀어, 케이크 샀어. 이주 전일이에요? 아니, 좀 전에. 조금만 지죠. 근데 우리 일요일이라서 모일 수가 없었어. 네. 아, 우리 끝에 하나 더. 바빠서 못 모였어. 구슬땀 흘린 뒤에 단비 같은 야식. 이런 게 또 선수 생활의 재미 아니겠는가. 모두들 잠시나마 긴장을 풀어본다. 몰도바에서 뭐 어떻게 배웠어요, 춤이요? 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여자 동생 데리고 와서. 사촌 동생이? 나 원래 6년 동안 테니스 갔어. 올림픽 학교. 네? 테니스. 테니스 하셨어요? 선수촌에 있다가? 어, 선수. 근데 어떻게 춤을 추셨어요? 여자 동생 데리고 왔어. 그 다음에 시작하다가 다른 여자 불렀어. 잘하는 여자. 완전 잘하네. 그 다음에 나 데리고 왔어. 다른 화건. 그 다음에 완전 제일 좋은 화건 데리고 왔어. 그때 춤이 뭔지 몰랐어. 매워. 아니, 몰도바 14살부터 이제 왔다 갔다 했지. 뭐야? 너 길 있다, 내 프렌즈다. 플로우 위에선 엄연한 사제지간이지만 어찌 보면 같은 길을 걷는 선후배. 선생님, 우리나라 이제 많이 오래 계시면서 그런 조금 인식들 안 좋은 거 많이 보셨죠? 인식 무슨 말? 인식? 생각.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나라 소셜 댄스. 아, 봤어, 봤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 좋대. 좋아요? 물론이지. 생각보다 좋다고요? 아니, 완전 좋아. 그래요? 사람들 노는 거 왜 안 좋아? 노는 거 좋으시라고 노는 게? 그럼 그 사람들 프로 사람 아닌지잖아. 괜찮아, 해야 돼. 그런 제가 하는 얘기는. 근데 그거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면 좋겠어. 깨끗하게. 그러니까 완전 남자 여자한테 꼬신 거 아니라 그냥 노는 거. 그런 거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예요. 아직 한국에선 당당한 스포츠 선수로 인정해주지 못한다면 때때로 고민이 깊어지는 선수들. 바꾼 거 많이 들었어. 제자들이 회의에 빠질 때마다 세계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블라디다. 그거는 뭐 이유 없지 않겠어. 어떤 나라 이거 학교 있어 의무 체육 시간 말고 댄스 스포츠 시간. 물론 부러워요. 스포츠 의무죠. 너길 의무. 체육 시간에 댄스 스포츠. 그 애들 우리 나이처럼 같은 애들 우리 나이 나 내 나이 네 나이 뭐 아마 저 뭐 프로
밤까지 기다려야 돼. 왜냐면 거머니들 너무 많아. 200가도 300 뭐 딱 거머니들. 그러니까 한국 거머니들 잘 없잖아. 저기는 완전 선수가 많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서구권은 선수층이 두껍고 특히 일찍부터 유망주를 발굴한다는 얘기. 올림픽에선 아직 시범 종목이지만 아시안게임에선 엄연한 정식 종목이 됐으니 세계 무대를 향한 분발에 또 분발을 독려하는 블라디다. 규현, 너는 베이직 해. 많이. 베이직 해야 되니까. 많이. 아니. 근데 진실하게 느낌. 어떻게 많이 연, 연기. 연기, 외국 사람 연기 조금 더 잘해지. 그 밤 선수들과 코치의 대화는 점점 더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내가 오늘 입을 안 깼어. 엄마 8시 반까지 집에 있었어. 아, 근데 얼마나 웃기다. 나오는데 계속 똑딱 웃자 그랬어. 그럼 나 지금 그거는 치우라고? 내가 치우잖아 지금. 뭐 제가 자기 거 치우라고 그랬어? 내가. 맞벌이 부부들 사는 게 다 이렇다. 이기다. 밖에선 제 아무리 카리스마 넘치는 코치라도 집에 오면 집에서대로 챙길 게 많아지는 남편 블라디. 아침 일찍 일 나가서 한밤중이나 돌아오니 밤에 잠깐 만나는 아들에겐 늘 미안한 아빠다. 야, 왜 옷 또 갈아입어서 오줌 쌌어? 응가했어, 쉬했어? 그래도 한국 땅에 이만큼이나마 자리 잡은 건 다 블라디 덕분 아니겠는가. 처음에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성장했죠. 발전도 많이 하고. 지금은 아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블라디가 열심히 하니까 이만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다 블라디를 인정해주고 수업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니까 사람들도 학생들도 선수들도 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학생들도. 며칠 후 한국살이 7년 차 블라디에게 새로운 당면 과제가 떨어졌다. 그 시간을 만들어야지 그거는. 만들어야죠. 그 하루에 이렇게 쪼개서 2시간 정도만 시간 여유 내면은 그거 운전면 연습할 수 있지. 운전 연습할 수 있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네, 이제 해야 돼. 이번에 해야 돼.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집 사다 주면은 공부할 수 있냐고. 네,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 영어로 된 건데. 네, 괜찮아. 영어로 된 건데도 네. 다 해. 네. 어, 그래? 몰도바에선 줄곧 선수 생활을 하느라 운전면허 딸 겨를조차 없었던 블라디. 루마니아 있어요? 루마니아 건너. 이젠 매일같이 외부 강습을 뛰어야 하니 면허를 정말 따긴 따야 할 것 같다. 사업계 공부해. 2종. 아빠는? 나는 보통 1종. 아빠는 큰 차하고 1종이고. 좀 큰 차까지 할 수 있어 나는. 얼마큼 큰 차야 할 수 있어? 한 15인승? 이왕 따는 거 큰 차에 욕심내보는 블라디다. 근데 그 지원 벌려면 굉장히 힘들어 그거는. 아니 괜찮아. 희정 같은 거 할 것 같아. 네. 야 아버지 간다. 아빠. 저기 영문 문제집. 그래 영문 문제집. 2종. 그거 사갖고 올게. 2종. 1종은 따기 되게 힘들어. 몰라서 그렇지. 몰라 네가 어떻게 1종까지 따냐 여기서. 2종만 따도. 성공하는 거지. 그리고 3년 있다가 1종 따고 3년 있다면 2종 따 때 1종으로 바꿔줘. 한다. 퇴근길에 문제집을 사다 주시겠다며 굳은 약속을 하고 나가신다. 블라디의 운전면허 도전에 트레이너 노릇을 자청하신 장인어른.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니 주 전공인 셈이다. 우리 딸이 운전만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그 행동 범위가 넓어지잖아. 이런 걸 차를 운전하면. 그러니까 그 해줘야지 빨리. 수선 빨리 따게 해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려면은 적응하려면 좀 힘들지. 완전히 힘든 거야. 첫 손님도 마다하고 면허 시험장부터 찾으신 장인어른. 그 책 좀 사러 왔는데요. 큰 책이요. 그 저...